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 주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함께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축복은 함께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 가치를, 그 영광을 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교회를 주신 그 목적 중에 한 가지, 교회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교제를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배우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6장, 에베소서 3장, 에스겔 36장,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잠시 후에 나누고요. 에스겔 36장, 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우리들의 마음을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6편, 역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뭐냐?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행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터가, 곧 기초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이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도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지금 현재 교회가 이 예수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이 교회가 교회의 목적대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고 경험하게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해볼 때,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왜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에 부족한 것인가? 곧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예수 외의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세상적인 방법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상투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을 은혜를 충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제 목회 한 3년 정도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느끼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또 예수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 말들만 했지 실제적으로 예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그 실제적인 그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소중한 진리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말들 혹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또 구원을 받았는가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행위적인 것들 혹은 그런 잘못된 지식들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라도 요즘 들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것 스스로 제가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할 때,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더 예수를 알아감으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이신지를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좀제 자신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아,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일. 정말 이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는 그 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더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만지며 십자가의 정말 냄새를 맡으며 십자가의 구조를 정말 잘 알아서 잘 헤아려서 그것을 그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에 매료되어지고 십자가를 잘알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일이 오늘 목회자의 책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세상적인 일들 또 교인들을 위로하는 단편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지식적인 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를 알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우선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진 성도는 더 깊이 그 사랑을 알수 있도록, 은혜를 알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저는 정말 그 말씀 선포될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그 진리 정말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하고자 할때 많은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기쁜 또 예수